우와, 도끼야, 내가 살다가 이곳을 타오다니. 우와, 도끼야. 내가 법원 앞에 오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 있지? 어떡하지? 오늘 있잖아, 대구 법원에는 과연 어떤 독한 사람들이 있을까? 도끼야, 떨지 마, 기다려. 도끼야, 그럼 한번 출발해보자, 렛츠고! 자! 우와, 여기야. 도끼야,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가방 꺼. 네.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네. 네. 바로 올리시고요. 이거 뭐죠? 마이크입니다. 아, 예, 예. 예, 마이크. 오,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도끼 데리고 와도 되나요, 강아지? 아, 살아있는 거 아니시죠? 예예예. 예. 괜찮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라가십니다. 네네. 와, 진짜 살면서 법원을 처음 들어와 보네. 와, 이거 어디야?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저 누구 안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혹시 제가 오늘 법원을 이렇게 둘러봐야 되는데. 네. 혹시 누구세요? 아, 예, 저는 대구지방법원에 공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판사라고 합니다. 어? 공보판사님! 아이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판사님!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아니, 판사님, 잠깐만, 손 한번 잡겠습니다. 이 손이 그 판결할 때도 쓰이는 손이죠?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판사님, 여기에서는 네.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소장이나 네. 준비서면, 이런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담은 서류, 그리고 이제 증거도 서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사법 접근센터라고 예.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을 위해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서 오셔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 여기가 거기예요? 네. 최근호출 374.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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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법률 상담을 좀 받으러 왔는데요. 예. 예. 제가 좀 상담이 필요해가지고요. 예.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질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금액이 1,000원입니다. 초등학교 때 빌려갔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1,000만 원 같은 돈이거든요. 그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 넘어버리면 예. 받기가 어려워요. 하!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예. 채무자가 예. 아니, 채무는 벌써 빌려간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정해버리면 예. 판결이 채무 기각이 돼버려요. 아. 또 이런 경우에 또 비용도 또 무시 못하거든요. 인지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송달료가 있거든요. 아, 송달료? 한 통에 5,200원이 듭니다. 어! 그러면은 송달 비용이 많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이었죠. 뭐 순리적으로, 도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렵다. 아니, 그런데 혹시 변호사님이신가요? 아니면 법무사님이신가요? 저는 법무사고요. 법무사님? 법원에 뭐 36년 동안 근무하고 이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좀 사소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저 감동받았어요. 이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건 아는 범위 내에서 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세요?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 그렇죠. 예, 이제 어려운 사건을 여러분들 물어본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여기 와서 해결할 만한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저는 힘을 받아요. 와,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가지고. 예.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000원 그냥 예. 친구한테 주겠습니다. 예.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가세요. 건물이 법정이 있는 법정동 건물입니다. 네. 이 44호 법정이 아마 비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우와! 궁금했던 게 저기 가운데 계시는 판사님이 제일 왕인가요? 왕은 아니고요. 네, 제일 왕. 네, 보통 이제 부장 판사님께서. 아, 부장 판사님을 네네. 가운데 계시는 판사님. 네,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아, 재판장. 네. 저도 어떻게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네, 제가 공부를 사실 못했거든요. 네. 네, 기왕이면은 이참에 이렇게 된 거 가운데 한번 부장 판사님 자리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여기 앉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 이 법대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국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판사님도 아주 훌륭하시네요.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판결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께 묻습니다. 도끼가 잘생겼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확실한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안 잘생겼어요. 안 돼! 돌아가! 앞으로 독터비 열심히 해요! 판사님, 판사님, 판사님. 네. 저, 안 돼! 돌아가! 우리 천종호 판사님. 네. 오늘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뵙기 힘든 분인데 네. 마침 판사님께서 저희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근데 또 갑자기 저한테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와! 우와! 판사님! 우와! 우와!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왜 아이들 얘기 계속 공개합니까? 그 사건을 뻔히 알면서 왜 공개합니까? 이런 잔인한 비행이 음행의 제재를 지는데 아직도 아이들 뭐 얘기해요? 저는 사실 우리 천종훈 판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안 돼! 돌아가! 이 호통 판사라는 이 수식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2010년 2월에 차원지방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시작했는데 오늘 당장 재판 안 하고 4주 뒤에 너의 반성 정도를 보고 다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당장 이제 그 처분을 내려주시고 예. 소년원에 일단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사정하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호통을 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예. 재판을 하실 때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은 독하게 하셔야 되지만 네. 저 아이가 교도소로 가거나 소년원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에 충돌이나 이런 거는 안 되세요? 있죠. 그 독한 네. 마음 그 어떻게 마음을 먹으세요? 일단은 재비행 가능성을 저는 가장 중시를 합니다. 무거운 비행이라도 재비행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선처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벼운 걸 하더라도 또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하면 저는 좀 엄중한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런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소년원 갈 때는 저를 원망합니다만 퇴소할 때쯤 되면 거기서 검정고시도 마치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직업에 관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감사 편지 보낸 애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그 동기들보다 서너 살 많게 늦게 합격했고 뭐 7.8기로 합격했고. 7.8기면 네. 사법고시 7번 보신 거예요? 8번 봤죠. 8번 보셨어요? 8번째 합격했으니까. 8번 도전하신 거면 진짜 독하신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 독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예. 돌부처였습니다. 돌부처 왜요? 네. 학교에 가면 그 화장실 한 시간 빼고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와. 저희 집은 이제 그 아홉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공부할 그 장소가 없어요. 숙제 마치고 저녁 먹고 저는 먼저 잡니다. 자고 가족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한두 시 일어나서 한두 시 일어나신다고요? 네. 구석에 조그만 상 하나와 백열등 켜놓고 밤을 꼴딱 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와 판사님 진짜 괜히 지금은 천종우가 된 게 아니네요. 진짜 독하게 하셨네요. 저 뒤에 보면 제 좌우명이 어? 있거든요. 계속이 힘이다. 예, 예.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 계속이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대구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다른 지역에 계실 때보다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대구가. 왜냐면 제 집사람 고향도 경산, 대구 경산. 아, 그러세요? 네. 오늘 판사님께 저도 배웠던 건 대구 와서 일단 계속하는 힘, 네. 계속 열심히 하고 네. 이 대구의 정서에 맞춰서 저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판사님. 네. 고맙습니다. 손 네. 한번 영광입니다. 녹취? 안 되겠다.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오,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잠시 들렸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저 앞에서 보니까 녹취라는 단어가 네. 되게 좀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저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상대방 몰래 제3자가 도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불법이지만 내가 지금 그 리포터님하고 얘기하는 거나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나 이런 거는 녹취라고 해서 다 합법입니다. 아, 그건 합법이에요? 네, 상관없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속기사,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속기사무소에서 속기사가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아, 우리가 요 파일하고 요 녹취록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네. 속기사님, 네. 속기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용 키보드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예, 이쪽에 보면. 이거예요? 네. 잠시만. 뭐 잠깐 앉으셔도 괜찮아요.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게 PC 작은 PC인데. 네, 그러네요. 이 화면에 예, 그 워드 파일이 깔려 있네요. 네, 지금 아래 한 거를 지금 띄워 놨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게 초성이에요. 초성. 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예. 뭐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어로 다 돼 있어요. 아. 예, 그게 뭐예요? 약어로 돼 있다는. 약어. 예, 예. 그래서 와, 뭐 어렵다. 간단하게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와. 예, 하던 건데 이게 약어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약어인데요. 이제 반대 의견 이런 단어를 한 번에 치기 위해서 비읍, 니은, 그리고 별, 디귿을 손가락 네 개로 한 번에 누르면 네 글자가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존경하는 네. 국민 여러분. 아 그러면 이응 지읒하고 별표하고 히읗을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응 지읒 히읗하고 별 이거를 한꺼번에 누르면 약어 한꺼번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번에. 이거 어려우시겠어요. 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주로 쓰는 단어 위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위주로만 외우고 계속 연습을 해서 바로바로 손가락으로 나올 수 있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와 대단하세요 진짜. 네. 국기사님 네. 제가 평소에 진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연설을 하면 그대로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라이브 오늘에서 시청률 제가 20%를 달성하면 저는 대구시로 이사를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를 달성한다면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PD님들, 그리고 우리 속기사님한테 맛있는 고기, 소고기를 매일매일 사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좀 웃어가지고. 아 웃어가지고 웃어서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긴장을 하나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쵸. 매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있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네, 너무 확다르. 그럼 앞으로 또 법원 앞이잖아요. 어떠한 속기사로 어떻게 독하게 살아남을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예.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아마 속기사가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그 아까 공약으로 했던 거는 네. 아, 지워주세요. 왜냐면 네. 진짜로 또 대구에 이사 와야 되니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오늘 너무 긴장해서 오타가 막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네. 조금 지우고 싶네요. 네,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속기사. 네. 토끼야, 나는 오늘 법원에 와서 너무 무서울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또 독하게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만나니까 좀 덜 무서워졌던 것 같아. 그래도 법원은 안 가야 되겠지? 무섭다 무섭다. 우리 앞으로 더 독해지자. 빨리 도망가자. 무서워. 빨리 가자. 무서워.